먼저 오늘부터 수업이 살짝 뭔가 조금 바뀐 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조금 먼저 하고 그다음 오늘 방법부터 갈게. 일단은 먼저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수업 1시간 반, 코칭 1시간 반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수업 2시간, 코칭 1시간 이렇게 할 거야. 예전에 복습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 이런 거를 봤었을 텐데 데일리 테스트 코칭 시간에 보지 않고 수업 시간에 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원래 채점 그냥 수업 시간에, 코칭 시간에 그냥 풀고 나서 코칭 선생님 답지 봐서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얘는 수업 시간에 풀고 나랑 같이 채점 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30분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또 바뀐 점이 하나 있다면 원래는 두 반이 나눠져 있었는데 두반 나눠져 있던 반이 합반으로 합쳐졌고 이제 뭐 새로운 사람도 조금 있고 그래서 진도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둘이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기존에 예전에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뭐 대답 좀만 더 열심히 해줘, 알았지? 그러면 수업 시간도 더 짧아질 수 있고 열심히 하면은 빨리빨리 진도 나갈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고, 알았지? 자, 앞으로 일단 수업 2시간, 코칭 1시간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예전에 요거 배웠던 사람도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 조종사에 대해서 좀 해봅시다. 혹시 저번 주에 요거 받았는데 없는 사람 있으면 꺼내보시고 없으면 내가 나눠줄게. 혹시 요거 없는 사람 아버님 다 있어? 안녕. 혹시 요 프린트 없는 사람? 이 사람 다 있지? 없으면 얘기하세요. 다시 줄게. 자, 오늘은 요 조종사에 대해서 보고 끝낼 거라서 한번 저번 시간에 한 것도 있고 예전에 배웠던 선생님들 복습하고 한번 쭉 채워봅시다. 자, 먼저 조동사라는 이름부터 먼저 봤을 때, 얘들아, 요 이름부터 뭐랑 관련돼 있어? 이름부터 또 대놓고 동사랑 그대로 관련 있는 거, 그치? 항상 우리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동사다. 결국 또 오늘도 동사랑 관련 있는 걸 배울 건데, 그러면 동사는 알겠어. 앞에 붙은 조는 뭔데 이렇게 조라고 붙었을까? 응? 맞아, 도울 쪽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나 옛날에 한자 학교에서 나는 한자 중학교 때 배웠었거든. 그래서 한자 많이 배웠는데 이제 다 까먹었고. 옛날엔 쓸줄 알았는데 까먹었어. 아무튼 한자가 이만큼 이제 쓸데가 없다. 한자 별로 쓸데가 없다. 아무튼 여기서의 조자는 우리가 도와주다. 도움, 도와주다. 애 뜻을 갖춘 조자였어. 뭐 보조바퀴 할때 바퀴는 앞에 있는 통과 뒤에 있는 바퀴 도와주는 그런 바퀴도 있는 것처럼 그럼 결국 조동사라는 애는 동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야? 이름부터 대놓고 동사를 도와주는 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조동사라는 건 동사를 도와주러 오는 애들이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들 중에 이제 동사가 있을 거고 조동사가 동사 붙어 있어. 앞이나 뒤인가 무엇인가에 붙어 있어서 동사를 도와줄 거야. 조동사는 동사에 앞이 있을까, 뒤에 있을까? 왜 앞에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배웠었냐면, 혹시라도 동사가, 뭐 조동사가 붙든, 동사 자체가 주단어 이상이든, 어쨌든, 동사가 주단어보다 길어져. 주단어 이상이면. 동사가 막 주단어, 세단어 막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부정문도 맞춰서 일해주고, 의문문일 때주 앞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일을 할까?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일을 한다. 맨앞 단어가 일한다. 라고 정의했는데, 그러다 보니 얘를 조금 살짝만 바꿔 얘기하면은, 일하러 온 애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즉, 일하는 애가 맨 앞에 하나가 있다고 했으니,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하러 온 애가 일하는 애가 맨 앞에 있어야 된다. 일하는 애는 맨 앞에. 그러다 보니 동사가 대체로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동사를 도와주려고 온 조동사라면 동사보다도 앞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조동사는 앞에 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근데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앞에서 막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동사는 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S 같은 거 붙일 필요 있어 없어? 과거 시제 하려고 ED 같은 거 붙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 동사가 있긴 한데 어떤 형태의 동사가 와야 된다? 그렇지. 아무런 형태로 바뀌지 않은 원래 형태의 동사라고 불러서 동사 원형이 오게 된다라고 썼지. 그 동사 뒤에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사를 도와주러 온 조동사가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가 있어. 일단 네 가지 먼저 옆에다가 소개 한번 해주고 해봅시다. 특히 동사 뭐뭐하다 뭐뭐하다에서 뭐뭐할 것이다라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온 애가 있어. 누구지? 첫 번째 윈. 제일 대표적인 조동사 중에 하나였고 또 자주 쓰이는 걸로 나 뛰다 했는데 거기서 나뛸수 있어. 뭔가 할수 있다. 나는 가능 같은 거를 알려주고 싶을 때 도와주는 애로 누구와 같지? Can. We can.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면은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뭔가를 줄지도 몰라 하면서 엄마가 실제로 줄지 안 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 예상으로는 줄지도 몰라. 남자 약간 추측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어. 뭘 붙이면 추측할 수 있게 도와줄까? 맞아. May라는 단어도 있고. We can may. 마지막으로 또 기본적인 걸로 학교에서 몇 시까지 꼭 오라는 시간이 있어. 보통 너는 몇 시까지 와야 돼? 9시? 8시 반? 8시 40분? 뭐 이렇게 꼭 와야 돼. 그치? 그거 늦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겹지. 이렇게 쳐주세요. 오니까. 학교에 8시 40분에 간다가 아니라, 가야만 한다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표시해주고 싶을 때, 누굴 쓸까? Must. 가장 기본적인 조동사 네 가지를 꼽으라면은, 보통 요네 가지가 나와요. Will, can, may, must. 지난 시간에 이거 한 번씩 하긴 했는데, 한번더 해봅시다. 첫 번째, will 같은 경우. 얘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뭐뭐를 할 것이다 하면서,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로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싶을 때, 동사를 도와주세요. 근데 will과 똑같은 표현으로 쓸수 있는 게 하나 있나 봐. will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세 단어짜리로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be going to라는 표현이 있었지. be going to. be going. 자, 그럼 옆에다 간단하게 하나만 적어볼게. 그녀는 잘 것이다 라고 어떻게 쓸까? She will sleep. 일까? 아니면 주어가 she니까 she will sleep일까? s 붙일까 안 붙일까? 왜안 붙일까? 주어가 she인데? 조동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으니 동사가 s 붙일 필요 없다. 왜? 조동사 뒤에 뭐가 오니까? 동사원형 아무것도 안 붙인 동사원형. 그래서 아무리 주어가 she든 이시든 뭐든 할것 없이 그냥 flip만 쓰면 돼요. 네. 부정문을 쓰고 싶어. 우리 부정문 나 쓰면 되는데 누가 이래야 돼요 여기서? will sleep에서 앞에 있는 will이 될 거야. 그러면 얘 부정문 하면 어떻게 만들까? she will not sleep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will 대신 나는 굳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be going to를 쓰고 싶어. 굳이 어려운 걸 쓰고 싶어. 자, 그러면 she will not sleep을 어떻게 바꿔 쓸수 있을까? she 일단 비동사인데 이제 뭐로 바뀌어야 될까? she니까 is. 자, 여기서 우리 will not이니까 not을 써야 되는데 be going to가 will 대신 쓴 표현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will 뒤에다 not을 썼어. 그러면 1번 be going to not sleep이라고 써야 될까? 아니면 she is not going to sleep이라고 해야 될까? 자, 다시 해줄게. 1번. 일단 요거 is going to 먼저 써보고 아직 쓰지 마세요. She is going to sleep에서 be going to가 will과 똑같았어. 그렇다면 1번. will 뒤에 not을 썼으니 is going to 뒤에다 not을 써야겠다. 1번. 2번. 아니다. 나는 무슨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아직 모르겠고 is 뒤에다가 not을 붙일 거다. 1번이니까 1번이다. 2번이 별로 없네. 왜 1번일까? 자, 그러면은 일단 요 문장에서 그녀가 주어지, 그치? 제일 중요한 건 동사인데, 그녀가 뭐 하지? 잘 것이요. 그러면 is going to sleep까지가 다잘 것이다, 그치? 동사가 몇 단어 정도 돼? 하나, 둘, 셋. 네 단어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동사가 여러 단어일 때는 누가 해야 한다? 맨 앞단어가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맨 앞단어는 누굴까? 그럼 누구 뒤에 not을 붙일까? is 뒤에 not을 붙일까? 우리가 아무리 be going to라고 will 대신 바꿔 썼다 해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누구야? 맨 앞에 있는 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s 뒤에다가 not을 쓸 거야. she is not going to. 그렇다면 혹시나 나중에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어. 그녀는 잘 것이니? 라고. 그러면 she will sleep에서 누구만 주 앞으로 보낼까? she will sleep에서 누구만 앞으로 보낼까? 일단 조동사만 앞으로 보내면 돼. 그러면 be going to로 썼을 때 1번 will 대신 be going to 썼으니 be going to를 she 앞으로 다 보낸다. 2번, 아니다. 하나만 보낼 거니까 is만 보낸다. 몇 번? 항상 앞에 있는 하나만 보내면 is만이다. 혹시나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조심하고. 근데 일단 한번더 해볼게.
자, 두 번째, can. can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뜻이 뭐가 있지? 할수 있다, 그렇지. 뭔가 할수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할수 있다, 라는 가능에 대한 의미를 좀 갖고 있지. 현재 내가 할수 있고. 근데 can이 뜻이 하나 더 있나 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뭐 옛날에 영어 보내는 같은 데서 저뭐 선생님한테 뭐 can I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지. 이럴 때 내가 진짜 화장실 갈수 있다. 내 가능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 좀 이상하지. 여기서는 제가 가도 될까요? 하면서 허락, 허가 같은 걸로 뭐뭐를 해도 된다. 뭔가 허락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 근데 1번이 많이 쓰일까? 2번이 많이 쓰일까? 1번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자, 근데 will처럼 can도 비슷하게 다른 걸로 바꿔 쓸수 있나 봐. 얘도 세 단어였어. 뭔지 아는 사람? 얘는 조금 able이라는 좀 신기하게 생긴 단어 쓰는데 be able to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can 대신 자, 그러면 can은 요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었어. be able to도 두 가지 뜻다 갖고 있을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할까? 얘는 하나만 할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가능의 뜻으로 쓰고 요걸 때만 똑같이 쓸수 있어요. 허락으로 물어볼 때는 be able to를 거의 안 써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기정문까지 한번 해볼게. 그들은 갈수 있다 해볼까? 어떻게 할까? They can go. 그들은 갈수 있다 해서 그들은 갈수 없다 부정문 하고 싶어. 누구 뒤에다 놔두고 붙일까? 왜 can에다 붙일까? 조동사가 왜? 맨 앞에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렇지. 그래서 can 조동사가 일을 할 거야. cannot sleep. 아, cannot go. 늘 조금 어렵게 바꾸고 싶어. 일단 can 대신 쓰고 싶은데 be able to로 어떻게 쓸까? they 비동사 they니까 are able to go에서 자 여기서도 1번 be able to가 can이니까 can 뒤에 not 썼어. they are able to not go라고 해야 된다. 2번 아니다. 나는 are 뒤에다 쓸 거다. 1번이니까 2번이니까. 2번이 좀 맞네. 왜 2번에다 are 뒤에다 써야 될까? 여기서도 are able to가 사실 다 갖춰서 동사였지. 이렇게 여러 단어인 동사들은 맨앞 단어가 돼야 되니까 they are not able to.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 있는 단어한테 시켜주면 돼요. 써보시죠. 자, 마지막, 메이. 메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라는 건 동사에 무슨 의미를 부여해 준 걸까? 내가 이거 할지도 몰라. 그 사람이 그거 할지도 몰라. 잘은 모르겠지만 내 예상, 추측을 하고 싶을 때. 추측.
또 쓰이고, 두 번째, May I go to the bathroom 해도 되나? Can I go to the bathroom과 May I go to the bathroom은 똑같은 말이야? 틀린 말, 다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요 can이 무슨 뜻이었어? 그러면 may도 무슨 뜻? 그렇지. So may도 can도 둘다 해도 된다의 허락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May는 1번, 2번 중에 어떤 게더 많이 쓰일까? 얘도 1번이면 힌트죠. 많이 쓰니까 내가 1번이라고 빨랐겠지. 주로 허락도 쓰이기는 하지만 얘네는 많이 나오진 않고 주로 1번이지만 대신에 May는 바꿔 쓸수 있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May는 May까지가 이제 좀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것들 하면 그렇고 오늘은 요 밑에 거 한번 좀더 자세하게 해봅시다.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사람도 빈 칸이 좀 뚫려 있지? 오늘은 머스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해볼게. 자, 쓰는 거는 조금 이따 써봅시다. 한번에 쓸 시간 줄게. 일단 머스트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머스트 무슨 뜻이 있어? 해야만 한다, 그치? 해야 한다. 이해한다고 사실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두 번째 다른 뜻도 하나 더 있어요. 2번도 이따 적을 건데 머스트가 다른 뜻이 하나 뭐가 있냐면 얘도 추측을 할 거야. 추측. 근데 메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 중에 내가 둘이 헷갈려. 하나를 찍을 거야. 1번으로 내가 대답을 했어. 근데 선생님이 1번 왜 했어? 하니까 아이고 그냥 1번일지도 몰라서요 라고 했어. 확신이 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아좀 없어요. 뭐뭐일지도 몰라. 좀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머스트는 똑같이 추측을 하긴 하는데 좀 강하게 추측할 거야. 우리 뭔가 해야 한다도 좀센 표현이었지. 아 조금 이따 적어주세요. 좀 강하게 추측. 자,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1번을 적었어. 내가 왜 1번 했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좀 강하게 뭔가 좀 근거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 1번일지도 몰라요 하면 좀 약한 것 같아. 좀 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떠한 논리로 표정을 펼쳐요? 아,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냥 뭐뭐 다 라고 끝내고 싶어. 보통 어떻게 좀 강하게 얘기하냐면 다른 몰라도 이거 이거 이메 틀림이 없어요 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 뭐뭐 이메 틀림없다.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맞다 아니면 아직 맞은지 모른다. 아 정확히는 모른다. 맞으면 1번이에요 라고 확실히 얘기하겠지. 1번이면 틀림없다라는 건 확신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답인지 모르겠대. 좀 강하게 추측할 것 같아. 머스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니까 조동사는 뜻이 하나만 있어 두 가지씩 있어. 대부분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그렇게. will도 나중에는 하나를 더 만들긴 할 건데 아직까지는 쓰지 않죠. 자, 대신에 must 같은 경우도 는 단위는 있네. 똑같은 표현이 있나 봐. must와 똑같은 표현은 뭘까? 얘는 세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짜리로 have to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앞에 있는 be going to, be able to 보다는 뭔가 좀 짧긴 한것 같아. 두 단어짜리야. 심지어 똑같이 to도 붙었어, 그치? 근데 여기 have to가 별표 다섯 개. have to가 별표 다섯 개 붙어요. 다른 것보다 이 have to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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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생겨. 특히
나중에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학교 시험을 볼 텐데, 거의 맨 처음에 보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부부가 나와요. 대부분 학교에서. 이 해부부가 왜 이렇게 문제가 중요할까? 자, I must go home. 나 집에 가야만 해. 네, 조금 바꿔 쓰고 싶어. 어떻게 바꿔 쓸수 있을까? I. Must 대신 I have to go home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아니라 그녀는 집에 가야만 해라며 she must go home이라고 썼어. 자, 그러면 얘도 must 대신 다르게 바꿔 쓰고 싶어. 어떻게 바꿔 쓸수 있을까? She have to go home으로 바꿔 쓸수 있겠지? She have to go home.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Must는 말 그대로 진짜 조동사였어. 근데 have는 조동사인가? have는 우리가 어떤 동사로 많이 배웠어? 일반 동사라고 생각했지, 비동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일반 동사 같은 have는 앞에 주어가 she일 때 그냥 have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어떻게 돼야 될까? s가 붙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she has 로 써야겠지. 그러다 보니 must랑 바꿀 수 있는 건 have to도 되지만 또 뭐도 된다. 주어에 따라선 has to로도 쓸수 있어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써볼게요. 일단 오늘 주인공 중에 하나인 must랑 바꿀 수 있는 표현으로 have to. 학교에서 뭐 영어로 글 쓰라고 하면 너네는 have to 쓸 거야, must 쓸 거야. must가 편한 것 같아, 그치? must 쓰는 게 있네요. 굳이 뭐하러 have to를 쓸까? 어차피 뭐 s까지 붙이는 건 알겠는데 굳이 왜 다섯 개씩이나? 굳이 have to를 뭐하러? 자, 이번에 부정이지, 한번은. must 부정하고 싶어. not 누구 뒤에다 not 붙여줄까? 여기서도 여전히 must가 조동사라 일할 거니까 must not 뒤에 뭐가 와야 돼?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must not 동사 원형. 자, 그러면 원래는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었어. must에다 not을 붙이면 어떻게 해서 할까? 해야만 한다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I must go home에는 나는 원래 집에 가야 한다였는데, I must not go home 할 거야. 어떻게 해서 갈까? 나는 집에 맞았어. 가면 안 된다. 되게 강하게 강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must not까지 하면은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번엔 약간 반드시 금지 하면 안 된다의 뜻을 가지고 금지. 아, 여기 해석 썼는데 여기 밑에 있었네. 그 밑에 쓸게요. 나는 집에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인데, 이거 좀 이따 써. 신경 쓰게 해줄게. 자, 그러면 우리 must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뭐 있다고? have to. have to로 바꿔 쓸수 있니? must not도 have to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아까 can not 어떻게 바꿨었어? 그거. can not 어떻게 바꿨었어? be not able to. will not 어떻게 바꿨었어? be not going to. 이런 식으로 다 바꿔 쓰는 거 앞에 not 붙여주면 됐어. 맨 앞에 중요한 이래서. 자, 그러면 must not을 have to 있는 걸로 바꿔 쓰고 싶어. I have to go home 이었는데 I have to go home. not 쓰고 싶어. not을 1번 have to not 뒤에다 쓴다. 2번 have not to를 쓴다. 자, 1번 2번 대부분 2번이네. 1번 우선 없어? 자, 이번엔 1번이지 않을까? 1번? 1번? 2번? 2번인 사람? 이런 사람? 둘다 틀렸어요.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 아. 자, 맞추는 사람. 맞춘 사람, 이번엔 뭐딴거 있나? 어떤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 요즘에 이런 걸 판단 말이야? 너무 작지 않니? 너무한다. 맛있나? 너네 슈퍼피스만 뭐 제일 좋아해? 딸기? 초코? 나는 옛날에 딸기 스트로베리 크림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는데 그거 먹다가 너무 살쪘어. 대학교 때 맨날 학교 매점에서 이런 거 파는 거야, 슈퍼피스를. 맨날 딸기 초콜릿 크림 먹다가 아이고 했었는데 자 have to not도 아니고 have not to도 아니래. 뭘까? 맞추는 사람 답변 줄게요. 30초 생각해 주실 시간 줄게. 약간 힌트가 있다면 아까 will과 can 바꿔 쓰는 건 be going to be able to였어. 맨 앞에 있는 애가 이걸 하긴 했는데 B가 살짝 is로도 바뀌고 R로도 바뀌었네, 그치? 비동사가. 나도 힌트고. 나 30초 생각할 시간 주고 한 번씩 쭉 한번 물어볼게. 어떻게 부정문을 만들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다 배웠던 거. 아까 요거 하면서 내가 힌트도 슬쩍 줬어요. 자, 가연이 어떻게 할까? 걱정해. 아, 모르면 잘 몰라도 괜찮아. 어떻게 해도 돼요. 아, 찍어봐. have. have not to? 아, 알았어. 지혜는? 아, 그냥 똑같아? 아, 소원이는? don't have to? 아, 알았어. 그 다음에, 소문은? 협축? 알았어. 그 다음에 수연이는? am not? 알았어. 그 다음에 예서. 수연이. 아, 예. 그 다음에 주림이. 알았어. 그 다음에 거기 서연이. 자, 답이 있을까? 자, 한번 봅시다. must 대신 have to를 쓰긴 할 건데, 우리 아까 요렇게 바꿔 썼던 애들에서 be going to be able to 해서 맨 앞에 있는 애가 이걸 했어. 맨 앞에 있는 애가 하필 누구였어? 맨 앞에 있는 애가 하필 누구였어? I. 상당히 귀엽지, 그치? 이동 비동사가 와서 일을 하는데, 비동사는 누가 일을 한다? 비동사는 스스로 보통 일을 다 한다. 그래서, they가 주어다 보니 are라는 모습도 바뀌었고, she가 주어일 때는 is라는 모습도 바뀌었고,
비동사는 스스로 일하다 보니 나도 누가 자기 데려가. 비동사가 자기가 스스로 옆에다가 나도 붙였어요. 자, must는 have to로 바뀌었는데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야? have나 has인데 have나 has는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자기가 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반 동사 맨날 누구 시켰어요? 비동사 데려와서 시키면 되는데 안 돼. 일반 동사는 비서 안 시켜요. 자, 그렇다면 have가 not을 옆에다 쓸 수는 없어. 일반 동사는 누구를 앞에다 부른다? 둘을 일단 앞에다 불러요. 다시 그러면 not을 누구한테 준다? 두 뒤에 I do not have to. 줄이면은 I don't have to. 얘네 막대가 없어. 같은 사람도 잘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했을 때 맨날 비동사, 일반 동사 이런 거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규칙만 적용을 좀. 자, 그렇다면 만약 I가 아니라 He로 해보면 원래는 He must not go home 이때는 굳이 S 붙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조동사 must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have to로 바꾸고 싶어. 얘 부정 어떻게 만들까? He. 여기도 have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일 하나도 안 한다. 일반 동사니까 안 한다. 누구를 부른다? 둘을 부른다. 그래서 do not인데 원래 he가 죽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s를 붙여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왜안 돼요? 모든 일 있던 거다 누구한테 다 준다? 두한테, 맨 앞에 있는 애한테.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He does not have to go home. must 대신 오긴 했지만, have는 자기가 일반 동사인 것처럼 맨날 뻔뻔하게 남들 시켰지. 여기서도 또 둘을 불러서 시킬 것 같아. 자, 그래서 have to의 부정은 do not, 조금 줄여 쓸게, 오늘은. don't have to. 혹은 주어에 따라서 뭐도 될까? 주어에 따라서 doesn't have to. s를 붙이고.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좀 어려워서 그치? be able to, 기본 to는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have to는 이렇게 좀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must not은 집에 가면 안 된다였어. 나는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I don't have to go home, don't have to는 똑같이 무슨 뜻일까? must not이 하면 안 된다였어. don't have to는 무슨 뜻일까? 뭐뭐 하면 아, 안 된다. 가 아니에요. 가 아니에요. 나도 여기까지도 해만 해도 조금 복잡했는데, 아, 이 정도면 좀 감안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아,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have to에다 별표 다섯 개 치는 이유 중에 하나야. 해석이 이렇게 안 돼요. 수현이가 얘기했는데 답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완전 다른 뜻으로 바뀌어. 뭐할 필요가 없다. 아, 완전 이상하게 바뀌죠. 뭐할 필요가 없다. 그럼 I don't have to go home만 해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 나는 집에 갈 필요가
없다란 뜻으로 해석이 되겠네. 나는 집에 갈 수가 없다. 의미를 한번 찾아줄게. I must not go 했을 때, 난 집에 가면 안 된다래. 집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집에 못 가. 집에 가서는 안 돼. 근데, 나는 집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건 집에 가도 돼, 안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상관이 없네, 그치? 해석이 완전 차이가 나고, 뜻도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른 애들과 다르게 must를 배울 때 똑같은 걸로 have to라고 배우면 끝내면 안 되고 항상 학교에서 물어보는 건 이 부정문으로 맨날 해놓는 거예요. 부정문 쓰는 것도 다르고 해석도 완전 달라지죠. 자, 오늘은 또 have to가 살짝 주인공이었고요. 자, 5번 should 많이 봤지? should 무슨 뜻? 얘도 해야 한다인데, 어? 해야 한다 뭐랑 똑같아, 뜻이? 그니까, 그러니까 must랑 좀 비슷한데, must랑 should랑 완전 똑같을까, 좀 다를까? 둘 다 해야 한다인데 뭐가 다를까? 띠임새가? 뭐, must가 많이 쓰여? should가 많이 쓰여? 그런 게 아니야? 그럼. must와 should의 차이가 없다.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하던데 머스트가 세요. 시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던데 뭐가 그럼 머스트는 언제 쓰고 시드는 언제 안 쓰는 거야? 주로 머스트 같은 경우는 뭔가 법으로 정해졌거나 규칙으로 정해진 거를 뭔가 해야만 할 때 보통 머스트로 많이 얘기하고 should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좀 도덕적으로 해야 될 때 혹은 뭔가 좀 충고하듯이 너 이거 해야 해 라고 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건널 땐 초록불에 가야 돼 라고 했어. must일까 should일까? should? 빨간불로 가도 돼? 법에 초록불일 때만 가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런 거 있어요. 빨간불일 때 가면은 벌금 내요. 그럴 때는 must should. 그럴 때는 뭐? 엄마가 너 이번 주말에 놀고 싶으면 지금 숙제 해야 해라고 했어. must일까 should일까? 이번 주말에 놀고 싶으면 지금 숙제해야 된다는 법 있어 없어? 물론 엄마 말이 법일 수도 있지만. 아, 뭐 그런 건 진짜 쓰여서 보면 아닙니다. 그럴 때 should하면 되겠지. should는 그냥 요 정도 차이로 생각하면 돼. 마지막 head better까지만 오늘 합시다. 혹시 head는 많이 봤지? head는 뭐 언제 쓰는 거야? 다 썼다. have의 과거야. better은 뭔 뜻인지 알아? 더 잘 봐도 더 좋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써요. 따로따로 해석을 하지 않아. 그냥 하나의 단어야. 새로운 단어야. 우리가 have to 같은 경우도 가지다라는 해석했어. 가지고 있다라는 뜻. 뭐 안 해도 그렇지. 해야 돼. 그래서 had better도 가졌다 이런 뜻 아예 없고 그냥 아예 새로운 단어라고 생각해. 얘네는 주로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게 낫다. 살짝 should가 충고하듯이 너 지금 이거 하는 게 좋을걸? 너 이거 해야 할걸? 난 좀 비슷한 표현인데. 굳이 head better 여기다 추가시킨 이유는 얘도 부정문을 만들 때 조금 특이한 경우가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집에 가야 해 가는 게 나아 할게 없겠을까? I had better go home인데 나 부정해서 부정문으로 만들 거야. 나는 집에 가지 않는 게 낫다라고 쓰고 싶어. 나 집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1번. I had better 뒤에다가 낫을 붙인다. 2번. I had 뒤에 낫을 붙인다. 다시 1번 I had better not go home. 2번 I had not better go home. 자, 1번 같다. 1번이 좀 맞는데? 2번 같다. 이건 별로 없어? 아니 우리 동사 이렇게 여러 단어 할때맨 앞에가 이란대였다고 했잖아. 우리가 맨 앞에서 일하는 애는 맨 앞에 단어가 일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비고임주 같은 경우에는 폐업주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비동사나 일반 동사였어. 그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헤드 배럴은 동사야 아니야? 아니요, 얘는 뭐라고 배웠어? 우리는 지금 초동사라고 배웠어요. 초동사. 얘는 일반 동사들이 아니에요. 둘이 합쳐서 조동사야. 그러면 우리는 헤드와 배를 따로따로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국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누구야, 사실상? 헤드, 배럴이 사실 맨 앞에 있는 단어로 취급해서 헤드, 배럴 뒤에다가 놔두고 싶어요. 헤드, 배럴 부정은 헤드, 낫, 배럴이 아니라 헤드, 배럴, 낫. 자, 얘는 나중에 이게 선생님 했을 때더 뭔가 기억에 남는데 정도만 하면 되는 거라서 한세 번만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헤드 베럴 낫 헤드 베럴 낫 헤드 베럴 낫 그래서 헤드 베럴 낫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아 정도만 머리에 남았대 오늘은. 헤드 베럴 낫 까지 프린트고 정리를 해봤고 뒷장에 보면 오늘 했던 것 답지도 써 있고요. 왜 이렇게 답지까지 친절하게 해놨을까? 다음번에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어. 오늘도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다음번에는 이거 한번 쭉다 같이 한번 볼게.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조금만 더 풀까? 자, 지금 25분이니까, 아, 10분씩까? 35분에 다시 할게요. 물 마시고 싶은 사람 지금 빨리 갔다 오고.
그러면 문법 책 한번 꺼내볼 텐데 가연이랑 수원이랑 지혜는 이름 쓰던 거 알고 요거를 나눴습니다. 요거를 나눴습니다. 저도 44쪽 가면 해명은 요걸로 몇 개만 같이 풀어볼게. 일단 must, should 아까 배운 해야 한다 뭐이면 틀림없다 까지 두 번째 뜻 요거만 밑줄 쳐볼까. 의무일 때는 해야 한다. 그다음 좀 강하게 추측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뭐 임에 틀림없다. 나는 표현 두 가지. 너는 집에 가야만 해. 혹은 그는 치과에 있으면 틀림없다. 자, 어떻게 하면 머스트가 조금 언제 해야 한다고 하고 언제 임에 틀림없다를 할까 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보통 동사들 막 엄청 많은 동사들이 조동사 must 뒤에 붙을 테지만 동사 보통 불러 나르면 뭐로 나누지? is 같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들로 보통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들은 해석이 어떻게 되지? 하다. 주로 뭔가 하다. 비동사는 주로 어떻게 해석이 돼? 이다. 자, 그러면 해야 한다와 임에 틀림없다 중에서 누가 이자가 들어갔어? 이자가 붙은 건 뭐야? 의무와 강한 측 중에 누가 이자가 들어갔어? 이축. 임에 틀림없다 이자고 하자가 붙은 건 누구야? 하다 같은 거. 의무,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로 일반 동사가 뒤에 왔을 때는 의무로 많이 쓰게 되고, 비동사가 뒤에 왔을 때는 추측으로 많이 쓰게 되죠. 혹시라도 어떤 건지 좀 해석을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주로 이 동사를 보면은, 예측할 수 있으니, 이걸 보고 해볼게. 자, 대신에 mus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누구다? mus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지만 have to는 must랑 거의 똑같다 아니면 좀 달라진다. 특히 언제 많이 달라졌어? 부정문 not을 붙였을 때. must not은 무슨 뜻? must not은 무슨 뜻? 하면 안 된다. 되게 세게 금지하는 거였는데 have to의 부정은 일단 어떻게 생겼지? 앞에 don't나 주어에 따라서 doesn't have to를 쓰게 되면 무슨 뜻이라고? 뭐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건 몰라도 특히 must와 have to의 부정일 때가 큰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should도 해야 한다긴 하지만 must가 법이나 규칙이라면 얘는 주로 충고, 도덕적인 거 할 때 이런 거.
자, 그러면 요 다음 장에서 두개 정도씩만 할까? 이번에 우리 엄마는 has to, must 썼는데 must 대신 have to, 특히 엄마니까 has to 써도 돼, 안 돼? 안 돼? 왜? 돼요. must 대신 have to 쓰니까 특히 엄마가 주어 3명이라서 has to 써도 돼. 그럼 답이 두 개인가? 아닌가? 뭐 고를까? must? 왜 have to는 왜안 돼, 여기서? 뭐 기분 나빠? 해프트 쓰기? 머스트가 좋아? 자, 머스트는 뒤에 오는 동사가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뒤에, 머스트 뒤에 어떤 동사가 왔어? 비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머스트가 비동사가 올땐 주로 어떤 뜻이지? 뭐뭐임에 틀림없다. 약간 추측으로 쓰일 거야. 근데 have to는 무슨 뜻이야? 예? 얘는 해야 한다의 뜻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는 화나야만 할까? 아니면 우리 엄마는 화났음에 틀림없을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만 된다? must. 여기서는 추측으로만 쓰이는 must만 쓸수 있다. 해프트 잘쓴것 같은데 둘다 답인가? 그런 게 있지만 머스트를 한 가지 계속 걸렸거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5번에 물어보고 싶어 의문문 만들 거야. Must we 할까? Do we must 할까? 왜? 머스트가 조동사인데 이런 일 같은 건 누가 다 한다? 맨 앞에 있는 기는 하긴 하지만 조동사는 자기가 도와주러 왔는데 다른 일을 다 시킬 필요 있다 없다. 모든 일을 다 누가 한다. 자기가 조동사가. 그래서 must. 나머지 문제도 잘 풀어보고. 자, 여기서도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애매한 표현들이 있긴 한데. 일단 좀 이상한 게 있으니 9번, 10번만 같이 해볼게요. 먼저 need가 혹시 무슨 뜻이지? 필요하다. 그러면 don't need to 하면 무슨 뜻일까? 필요가 없다.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 가진 거 뭐가 있었어? don't have to. 자, 그러면 don't need to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을까? I don't have 혹시 don't have to, must not phone으로 쓸수 있을까 없을까? 왜요? must not은 무슨 뜻이라? 하면 안 된다. don't have to와 must not은 절대 바꿀 수 10번에 그냥 열면 줄게. ought to라는 표현이 should랑 똑같은 표현인데 요즘엔 ought를 잘안 써요. 약간 좀 옛날 영어야. 우리나라도 한글이 요즘 너네가 쓰는 우리가 쓰는 언어와 조선시대 쓰는 한글이 똑같을까 다를까? 많이 다르지? 이 ought랑 to는 약간 옛날 영어라서 요즘 잘안 써요. 대신 should not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You should not miss the 자, 다음 장에 영작 두 개만 하고 오늘 끝냅시다. 자, 우리는 영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말에서도 뭘 찾아야 된다? 주어랑 또 동사. 주어 동사 꼭 찾을 텐데 동사 주로 어디 있다? 왜 우리말 동사는 맨 뒤에 있을까 보통? 그렇지, 보통 뭐뭐 다 알아 끝내니까. 자, 1번에 동사 누구? 대답해야 한다. 누가 대답해야 돼? 그녀는 일단 주어 동사. 2번에 동사 누구?
가야 한다. 누가? 내 여동생은 한 번에 동사. 일어날 필요가 없다. 누가? 너는 4번을 숙제할 때 해보세요. 자, 그러면 1번을 영어로 쓸 건데, 우리 영어 뭐부터 써야 돼? 주어 다음 뭐 쓸까? 동사. 어느 쪽 동사. 자, 써봅시다. 주어. 그녀니까 she. 자, 대답하다라는 동사는 answer라는 뜻이 있어, answer. 근데 answer라는 대답하다에다가 뭘 붙여야 될까? 대답해야 한다니까. 아마 대답하다만 하면 안 되니 해야 한다까지 좀 붙여야 될 것 같아. 해야 한다라는 뜻까지는 조동사 뭐가 있지? must. 자, 그럼 어떻게 쓸까? she. 일단 조동사부터 써야 되니까 must, 그 다음 answer까지만이라도 쓰면은 숙제 잘 해온 거예요. 일단 주어 동사까지만 잘 챙겨오는 거예요. 뒤에는 순서 좀 틀려도 된다 그랬지, 아직은. 자, 어차피 she, must, answer까지 썼으면 이제 거의 다 나왔네. 뒤에는 all the questions. 하나만 더 해볼게. 3번에 동사가 일어날 필요가 없던데,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동사 있어? 일어나다는 있나? get up. 자, 그러면 여기서도 주어 써봅시다. 주어. you. 일어나다. get up인데, get up에다가, 일어나다에다가, 뭐, 할 필요가 없다를 써야 될 것 같아. 할 필요가 없다는 뭐가 있었지? don't have to. 자, 어떻게 쓸까? you. don't have to. 조동사까지 don't have to 썼어. 그다음. 동사 써야지, 동사! 어, 제일 중요한 동사 어디가? 동사, you don't have to get up. 일어날 필요가 없다. 까지, 일단 쓰면 되고. 일찍. 빨리. 오늘. 그래. 자, 요 다음 리뷰 테스트 있는 데까지 조동사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쭉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 독해를 할 텐데 오늘은 일단 반이 좀 합쳐지기도 했고 문법, 독해책이 거의 다 좀 끝나기도 했어서 이제 새로운 독해책을 나갈 건데 오늘은 아마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을 테니 일단 오늘은 프린트로 나가고 다음번에 이제 준비해오면 이렇게 하나씩 가봅시다. 자,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 먼저 이따가 또 한번 얘기해 줘.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 일단 지난주까지 와이즈 A였던 사람 승원이, 지혜, 다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문법, 독해 둘 다 바뀔게요. 교재가 대신에 문법 책은 방금 선생님이 나눠줬지. 이건 현재 선생님이 나눠줬고 그 다음 독해는 이제 새로 준비하면 돼. 그다음, 저번 시간에 와이즈 C였던 사람들 교재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이번에도 부캐만 해거로 이제 책을 나갑니다. 알지? 이번에는 이제 다 문법 책은 생각 걱정할 필요 없어. 부캐만 새로 나오면 돼. 대신 숙제 한 번 오늘 채점해야 되니까 채점하고 숙제 채점할 때. 자, 여기 1번 한번 써봅시다. 일단 요 책에 있는 내용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있다 없다? 아, 굳이 다 알 필요 없다. 우린 문장부터 해석만 잘하면 되니까. 뭐 신기하냐 하면 두꺼비랑 배구의 차이가 뭘까? 혹시 두꺼비가 영어로 뭔지 알아? 개구리는 알아? 어, frog. 개구리는 많이 아는데, 두꺼비는? 아, 아는데? 어, 왜 개구리만 알아? 왜 차별해? 두꺼비는 toad라고 불러요, toad. 두꺼비랑 개구리 차이가 뭐야? 어, 더 크고. 못생겼다고? 너무해. 색깔이. 아, 색깔도 크시네. 두들기처럼 봤다고? 지그러운데. 개구리도 좀 큰 거 있지 않나? 산소개구리 같은 거. 정확히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니. 그럽시다. 요즘에도 근데 그런 거 하나? 너네 올챙이 키웠어? 초등학교 때 올챙이 키웠어? 안 키운 사람도 있고? 보통 방학 때 그런 건 실험을 하나씩 해주지 않나? 그래서 더 하나씩 해주지 않나? 근데 요즘에는 올챙이 어디서 구해? 아, 시냇물에 올챙이 있어? 기구로? 떠서? 아, 그래? 초등학교 때. 어. 아, 요즘도 아직 시냇물에 올챙이가 있어? 아직 세상 살기 좋구나. 아, 나 요즘에 좀 많이 들어갖고 요즘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 여름 때 적었어. 아, 여름 때 적었어? 소금쟁이 같은 건 알아? 소금쟁이 많이 있어. 아, 소금쟁이도 많이 있다고? 아직 자연이 파괴가 많이 안 됐네. 나 어렸을 때만 있는 줄 알았어. 아, 소금쟁이도 있다 아직? 너구리는 봤어? 근데? 아, 이 동네에 너구리 없어? 근데 내 동네에 있어. 이쪽에는 너구리도 있긴 한데. 아. 자,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서도 이제 지난번 반에 했던 사람들의 독해와 또 독해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할게요, 오늘은. 한번. 어, 와이즈 A반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앞서 갔어요. 앞서가서 여러 것 좀 많이 공부 푸시했고, YG10반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까지 주어 동사까지만 찾아 푸시했어, 그치? 오늘은 이제 하나 좀 더 늘려봅시다, YG10반. 뭘 아니야. 이제 하나 늘려야지. 자, 오늘은 이제 하나만 더 늘려볼게요. 여기 위에 하나만 적어봅시다. 우리 항상 이거 숙제할 때 뭐부터 찾았어? 에서도. 항상 우린 동사. 동사부터. 동사. 그래서 V로 표시했고. 그 다음 뭐해? 어딨어? 그렇지. 문장 앞에가 아니라 동사 앞에 주어를 찾아서 표시했지. 동사 찾으면 동사 앞에 주어. 자, 이제 여기서 뭘 하나 더 추가해볼 거냐. 일단 쉬운 거. 나는 좋아한다. 보통 너네 뭐 좋아해? 먹는 거. 음식. 치킨? 뭐 치킨도 좋아하고 또.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또. 어? 뭐가? 호박? 호박도 좋아하고 또. 떡볶이. 피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 어떤 맛 좋아해? 엄마는 외계인? 나도 엄마는 외계인 좋아해. 또. 어? 사랑의 반짝이? 나도 새빨간 좋아해. 또. 딸기? 치즈케이크? 민초? 민초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 나도 민초 싫어해. 어머. 어, 어머? 치약을 왜 먹어? 네? 너무 아니에요. 아무튼, 자. 좋아하다 같은 동사가 나오면,
뭘 좋아하는지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치? 또 싫어하다 같은 동사도 뒤에 뭘 싫어하는지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동사들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사들마다 뒤에 무엇 무엇을 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애들이 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무엇 무엇을 혹은 뭐 누구누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시 이렇게 을이나 을로 해석되는 애들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 맞아요. 우린 이런 애들을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목적어까지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근데 모든 문장에 목적어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어 있을 때 없을 때 좀 구별을 좀 해야 돼. 어떻게 구별하면 돼?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누구? 항상 우린 동사. 그래서 뭐든지 동사에다 기준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하다로 끝나는 동사에다가 뭐만 붙여보면 돼? 을자만 붙여보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 먹다는 뒤에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무엇 무엇을 먹다 말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목적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야 된다. 자, 뛰다. 넌 같은 뛰다. 무엇 무엇을 뛰다 말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을놀이 필요가 없으니까. 보다. 나는 동사는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무엇 무엇을 보다 말 돼야 안 돼? 그래요. 새를 본다, 광경을 본다, 목적어 필요해요. 이런 것처럼 우린 주어까지 찾았으면 을레까지 한번 붙여서 목적어라는 애들이 있는지까지만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오늘. 물론 보어까지 배운 사람도 있지만 보어는 다음번에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참고로 목적어는 앞으로 우리가 오브젝티브에서 따온 O라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첫 문장, 몇 문장 같이 해볼게. 첫 문장에 동사 어디 있을까? 네, 동사요. aren't, 비동사랑 not, 부정문, 동사가 부정문 같이 하니까 aren't. 주어는? 서덴 프로그스 주어. 자, 비동사 주로 어떻게 해석되지? 비동사들은 주로 어떻게 해석되지? 이다. 자, 우리 뭐 붙여봐 여기다가? 을 붙여볼게요. 무엇 무엇을 이다 말 될까 안 될까? 목적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비동사를 볼 때마다 을을 붙일 필요 있어 없어? 앞으로 계속 비동사 이다라고 해석했는데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비동사는 절대 절대 목적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 보면 비동사 목적어 이렇게 표시해오는데 끝낼 거야.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 안 와요. 그러면 더 이상 표시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여기까지. 해석은 2번에서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일단 1번 하고. 자, 다음 문장에 또 동사 찾아보면 누가 동사? 여기도 동사 are. 주어가 누굴까? how가 주어일까? 아닐까? 앞에 how가 주어일까? 아닐까? how 혹시 어떤 뜻인지 알아? 어떻게? 어떻게가 주어 될까? 안 될까? 얘도 뭔가 좀 이상하고. 그럼 누가 진짜 좋을까? 왜 대기가 좋을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왜 대기가 좋아 같은데 뒤에 있을까? 맞아, 그거야. 요는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 우리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동사가 주어 앞으로. 근데 우리 특히 누구? 무슨 동사? 비동사는 누가 해야 된다?
스스로이란다. 그래서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스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목적어 온다 안 온다. 비동사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자, 그럼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고. 자, 그러면 조금 넓어가서 여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9번 문장 한번 같이 해볼게. 9번 문장에 동사 어디 있을까? grow up 까지가 자라다 라는 동사고. 주어는? it. 잘하다는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무엇 무엇을 잘하다 말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 아니면 일단 문장이 조금 더 있긴 한데 다른 거 표시할 거 있나? 다른 동사나 이런 거 있나? 뭐 있어? groups 이동하다 얘도 동탄해. 주어는? it. 자, 한 문장에는 동사 여러 개 있으니 다 찾아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10번 하고 넘어갈게. 10번의 동사 누구? doesn't만? 사실 move가 진짜 중요하긴 하지만 부정문 때문에 do가 앞으로 있는 거지. doesn't move가 동사. 주어는? a frog가 저기. 아까 했지만 이동하다는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무엇 무엇을 이동하다? 아니면 어디 어디로 이동하다? 어디 어디로가 오는 것 같아? 을로의 필요 없을 것 같아. 목적어 필요 없어. 자, 참고해서 실제로 해볼까 하고. 자, 2번 한번 넘어가 볼까. 다음 장에서 이번엔 한 명씩 해보고 해석도 한 번씩 해볼게. 자, 이렇게 순서로 들어갈 테니 승환이 여기 한번 해봅시다. 2번 문장부터 해볼게. 아, 동사 어디 있을까? makes. 주어는? it. make 무슨 뜻이지? 만들다. 만들다는 뒤에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무엇 무엇을 만들다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목적어 자리야 그러면? 목적어라는 중요한에는 동사랑 멀리 떨어지면 돼야 안 돼. 그러면 누가 목적어일까? 보스. 보스는 둘 다 라는 뜻이 있어요. 둘 다. 자, 끝났나? 다른 동사 같은 거 있나? 예, 느끼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어떻게 느끼다? 주어는? giver 하면 주는 사람, receiver 하면 받는 사람. 까지 잘했고, 요거 순서들을 해석해 봅시다. 오늘은 노트 있으면 노트에다 적고, 없으면 요 밑에나 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봐. 일단 주어. 그것은 만든다. 둘 다. 네. 아직 안 끝났네, 다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느낀다. 잘했어.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 지혜!
다음 문장에, 아, 다음 문장 말고 여기 4, 5번 문장 한번 해볼게. 5번 문에 동사 어떻게? 어떤 거? 모르는 것은 물어봤을 때 내가 해석 알려줄게. 조금만 크게 맨 뒤에 있어도 잘안 들려. 에스크 물어보다 주어는 보통 동사 앞에 주어 있어야 되는데 동사 앞에 주어 있어 없어? 그렇다고 앞에 자리가 뺏긴 것도 아니야. 그러면 주어가 여기서는 아예 없는 걸까? 자리가 뺏긴 걸까? 아예 없어졌어요. 얘는 누구한테 자리 뺏긴 것도 아니야. 이렇게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어도 되나? 딱 한 가지 경우인데요. 언제일까? 명령하거나 부탁할 때 명령문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엄마가 나한테 명령해. 문 닫아! 아니면 오빠가 나 불러. 야, 일로 와봐요. 왜? 하니까 불 좀 꺼. 그렇지. 누구라고 꼭 너한테만 시키다 보니까 굳이 이유가 없어도 그냥 상관없이. 그럼 혹시 물어보다라는 ask는 뒤에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무엇을 물어보다. 그럼 누가 목적어일까? 원 하나를 물어보. 혹시 뒤에 허그 하면은 껴안다 라는 뜻인데 얘는 동사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껴안다 동사 같긴 하지만 우리 앞에 to가 붙어 있는 경우에서는 동사가 절대 안 된다 라고 했었지. 나중에 배울 to 부정사 라는 건데 나중에. 자, 그러면 뒤에 요거까지만 하면 해석하면 될 것 같아. 한번 해석해볼게. ask. 물어본다는데 조금 더 명령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물어봐라. 물어봐. 뭐를? 하나를. 잘했어. 자, 다음 문장. 가연이 동서 어디 있을까? 제이, 말하다. 주어는? scientist. 과학자들. 말하다는 뒤에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무엇, 무엇을 말하다. 말 돼? 말 돼요? 그럼 뒤에 누가 목적어일까? 어허, 그 껴안는 거, 껴안기가 목적어. 끝났나? 다른 거 뭐 더 할 거 있나? 뒤에 보니까 뭐 있어? is, 비동사. 비동사 is의 주어는 누굴까? 얘 같은데? 어허그 같은데? 그러면 어허그는 목적어와 주어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아들도 되고 딸도 될 수 있어? 아. 이런 단어들도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목적어 아니면 주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우리 보통 주어가 더 중요할까? 목적어가 더 중요할까? 그러면 어떤 역할을 지을까? 맞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두 가지 역할 동시에 껴있을 것 같다면 우린 더 중요한 주어 쪽으로 양보할 거예요. 이 동사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면 더 이상 할 거 없으니 여기까지 해석해봅시다. 과학자들은 말한다. 껴안는 것이 이다. 오늘은 보어 빼고 할게.
자, 다음 문장 한번 해봅시다. 규림이 다음 문장에 동사 어디 있을까? has 가지고 있다의 주어는? 어허, 끼얹기. 가지고 있다라는 has는 뒤에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할까? 일단 has가 갖고 있다인데, 여기서 목적어 필요한지 어떻게 확인해? 무엇을 앞에 붙여보면, 무엇을 갖고 있다 말 돼야 한대. 말 돼요. 그러면 누가 뒤에 목적어일까? 뭘 갖고 있을까? benefit? 혹시 benefit가 뭘까? 화장품 말고. benefit는 이점, 장점이란 뜻이 있어. 좋은 점. 자, 그러면 그림 한번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폼은 껴안는 것은 가지고 있다 많은 장점들을 가르쳐. 당장은 will이 보이네. 오늘 배운 거 will이 오늘 배운 뭐라고? 조동사. 조동사 뒤에 여기 빈칸인데 이 빈칸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될까? 동사원요. 네, 빈칸이라 얘는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다음 문장에서. 자, 성우 동사 어디 있어? 아, 찍어봐. 해석 알려줄게. 어? 왜? 우리는 오늘 배운 건데 혹시 얘는 동사라고 배웠나? 얘는 조동사야. 얘만 갖고는 동사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까지? 얘 누구 도와주러 왔어? 그치. 그러면 will fit이 동사가 되겠네. 그러면 누가 주로 할까? you. 자, 그러면 feel, 느끼다. 뭘 느끼는지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무엇을 느끼다? 필요해요. 감정을 느끼다. 사랑을 느끼다. 뭐가 목적일까? sense, 감정. 드시고. 혹시 다른 동사 있을까 없을까? hug가 폼도 있지만 껴안다 라는 뜻도 있었어. 그러면 성우, hug의 주어는 누굴까? you. 껴안다는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누구누구를 껴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누가 목적어? someone. 누군가. 뭐였어? 한번 해석해 볼게. 주신 것들 쭉. 너는 껴안는다 누군가. 그렇지. 다시 쭉. 너는 아 잘했어. 느끼다에다가 느낄 것이다 할 것이다. 뭐를? 감정을. 잘했어. 너가 느낄 것이다 누군가가 감정을 누군가를 껴안았을 때. 오, 서연이? 네. 네. 자, 조금 넘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11번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어떤 거요? 요거? relax 하면은 풀어주다, 휴식을 취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 동사 같아요. 풀어주다. 주어? it. relax, 휴식을 취하게 하다, 풀어주다는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누가 목적어일까? your, muscle, muscle이 혹시 뭐일까? muscle, muscle, 근육.
머슬은 근육. 혹시 다른 동사 있을까? 네. Takes away까지 같이 하면은 가져가버리다, 없애버린다라는 뜻이 있어. 없애다. 는 앞에 주어는 있을까 없을까? 누구야? 주어랑 얘 사이에 end 같은 거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얘는 주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대신에 없애다는 뒤에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무엇 무엇을 없애다 필요해? 누가 목적어일까? Your pain. Pain은 고통, 아픔. 자, 그러면 요거 표시한 것들 해석해볼까? 그렇죠? 그것은 풀어준다. 너의 근육을. 그 다음에 없앤다. 너의 고통을 다루. 자, 마지막 문장. 수연이 동사. 누구? 동사 어디 있을까? give, 주다, 동사. 자, 주어 찾을 거야. 누가 주어일까? 보통 주어는 동사 앞에 있는데 누가 주어일까? 응. The world 세계, 그치? 근데 생각 조금만 해보니까 The world 세상은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The world는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세상은 하나 여러 개. 여러 개라면 뒤에 뭐가 붙었을까? S가 붙었는데 The world는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얘는 단수인 것 같아. 하나짜리야. 근데 동사는 그냥 기부야.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우리 일반 동사에 S가 안 붙일 때는 주어가 뭐일 때? 하나일 때,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동사가 주어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데 주어가 하나라면 기부 쓸 S를 썼겠지? 그러면 여기서 월드는 주어가 될까, 안 될까? 아, 여기서는 얘가 주어가 아닌 것 같아. 여러 개인 애를 앞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 누가 여러 개야? 맞아요. 여기서 진짜 주어는 사실 더 앞에 있는 many people, 사람들을 할 거야. 자, 앞에 주어 됐으니 이제 뒤에 해볼게요. 쓴! 주다는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주다는 필요해? 왜? 뭐뭇을 주다. 그치. 그럼 누가 목적어? 는 너무 앞에 있어요. 우린 동사 뒤쪽에서 찾아야 돼. 브리헛. 그치. 브리헛. 자, 수현이 이제 순서대로 해석만 해볼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준다, 뭐를? 프리허그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하겠지만 옛날에 뭐 코로나 없을 때 막 연예인들이 가끔 자기 막 홍보하려고 길거리에서 막 프리허그 준다고 막 서로 그냥 껴안아주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했었지. 프리허그 공짜로 안아주는 거. 10분이나 남았네. 하나 더. 아, 아니야. 자, 오늘 수고했어. 오늘 조종사도 잘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오늘 1, 2하고 오늘 3은 못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숙제로
4, 5, 6, 3개를 하긴 너무 많겠지? 크리스마스기도 하니 오늘 1, 2번 다 하지만 어쨌든 1, 2번을 했으니 숙제로 3번만 해오고 대신에 동사, 주어, 목적어까지 최대한 다 살펴봐, 알았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오늘 한번 테스트 볼펜인지로 해보고 단어랑 숙제랑 다 해보면 되고